고르카에 가 있는 사무엘이 너무 전기 사정이 안 좋다고 못 온다고 해서 오늘은 언일이 왔습니다. 언일 액신 뻐리짜 가르누스 베리 서 निवेदन गर्छु सर। हुन्छ जय मिस सबैजनालाई, मेरो नाम चाहिँ अनिल राई। म चाहिँ अहिले ब्याचलर फोर्थ इयर पढिरहेको छु। मेरो घर चाहिँ डोटी, अहिले म चाहिँ अगाबेमा काठमाडौँमा बसिरहेको छु। तपाईँलाई भेटेर खुसी लाग्यो, धन्यवाद। आजदेखि आजदेखि होइन, आज निरन्तर हामी प्रस्थानको पुस्तक 26 अध्याय आज 15 पढ्नेछौँ। हामी 15 पद अनि पढ्नुहोस्। 15 पद। पवित्र बासस्थानको निम्ति बबुल काठका फ्ल्याकहरू ठाडो ठाडो बनाउनु।제가 이제 거룩한 처소죠. 성막이라고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막이라고 나왔고요. 성막을 위하여서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에 팔약을 하면 이게 그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널판지예요. 널판지 팔약. 빠따도 이제 판이라는 뜻이 있지만 팔약하면 길고 납작한 그런 판자를 이렇게 널판을 팔약이라고 한 것 같아요. 팔약. 팔약 깨호 네팔리 바사마 거서리 벗다오는 석차. 플랙 보니까 sir, 요 아미 베드코 마티 닥소니. 아주. 플라그니 플랙 보는. 주나라이. 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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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약 어디나? 아주 요새 강우 거티로 프라이스 유즈 거서. 집질 때. 아라 락나라이 카트코마. 네네 그렇죠. 널판지로. 따로 따로네요. 이게 이렇게 upright 수직의 그런 뜻이 있고요. 곧게 만들라, 이게 세워서 만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길게 길쭉하게 만들라는 것인지 이렇게 upright니까 뭐 이렇게 세워서 만들라는 것 같아요, 그죠? 소로봇 마이크 서더이 마이크 온 거래를 라쿠누스나 sorry 아렉 플랙고 라마이 10 하트 र चौडाई 1 아다 호스 모든 각각의 그 널판지들은 길이는 10규빗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라. 썼더라. 아렉 플랙마 2 오타 조사하루 एकअर्काको सामुन्ने राखिएका हौँ। पवित्र बासस्थानका सबै फ्ल्याकहरू तैले यसरी नै बनाउनु। मोदन नलपान्जीद्रे दुई दुई दुगेसिकिजो दुगेसिक चोसा चोसाहरू चोसाहरू चोसा इरेके बोनिका दोल्चुल्बुराको영어로는 표현이 됐고요. 사전에는 잘 못 찾았어요. 돌출부들 이렇게 돌출부를 말한 거예요. 여슬라이 조사 번차. 저 사운드 아닌 듯해요. 여슬라이 조사 번차. 요 사이드라이. 조사. 조사할게요. 소리가 안 들리나 보네요. 네. 그런 돌출부들을 어렵고 싸문네 어렵고 싸문네 액 어렵고 서로서로죠. 서로서로의 앞에다가 두어라. 그러니까 두 개를 마주하게 평행하게 두라 이런 뜻 같고요. 법이트로 바서스탄고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널판지들은 널판지들을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어타르벗 언일버드누스 पवित्र बासस्थानको दक्षिण भागको निम्ति 20 फ्ल्याग बनाउनु। 그래서 이 성막의 남쪽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성막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 저기 성막에 막을 할 때 그 남쪽에는 20개의 널판을 가지고 널판을 가지고 만들고 나이스
यी सबै वटा फ्ल्याकहरूका मुन्ति र चाँदीका 40 वटा आधार बनाउनु दुई आधारहरू एक फ्ल्याकको मुन्ति र हरेक चोसा मुनि एउटा 네, 그래서 그 20개의 널판지들의 무늬죠. 무늬띠라. 아, 무늬는 무늬, 문띠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아, 마띠띠라는 마스띠라. 그렇게 그렇죠. 마스띠라. 마스띠라라고도 하고, 무늬띠라.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짧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띠라. 그 아래에는, 은에 40개의 아달, 받침대를 만들어라. 그 두 개의 받침대, 기초라는 뜻이 있고 받침대라는 뜻이 있어요. 예, 원래 우리 제단에서 아달을 하면 제단의 기초를 말합니다. 아달. 여기서는 이제 받침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두 개의 받침대들은 하나의 그 널판지들의 아래에 그리고 모든 그 아까 그 돌출부들 있죠. 쪼사꼬무니 에우다. 돌출부 아래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두어서 만들라 그런 뜻이고요. 20절 비스벗 पवित्र बासस्थानको अर्कोपट्टि अर्थात् उत्तरपट्टिको निम्ति 20 वटा फ्ल्याग फेरि भन्नुस् न के कसरी गरेको पवित्र बासस्थानको होइन यो मात्रै पल्याक मात्रै फल्याक फल्याक फ्ल्याग ए फ्ल्याग पनि भन्छ फ्ल्याग भन्दै हुन्छ सर फ्ल्या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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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무르성가 이 사투리 쓰는 것 같아요. 거룩 성막의 다른 쪽이죠. 다른 쪽. 즉 이 북쪽에도 북쪽 우따르 북쪽을 위해서도 20개의 그 널판과 그러니까 니가 40 자디가 아다르를 만드는 에우타 플랙의 문틀 두 오타 아다르 그리고 그것에 40개의 은 받침대들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과 이제 그 팔약이겠죠. 팔약의 널판지들의 40개의 은 받침대들을 만들라. 하나의 널판지들 아래에 두 개의 그 받침대를 두어라. 바이스 पवित्र बासस्थानको ढोकाको भाग 어떻 पश्चिम भागको निम्ति 6 वटा फ्ल्याग बनाउनु 그 성막의 따라고 막 그러니까 저쪽 먼 쪽이니까 가장 뭐 멀리 떨어진 쪽이겠죠. 멀리 있는 부분은 즉 서쪽 부분이죠. 그 부분이 서쪽 부분인데 서쪽 부분을 위해서는 여섯 개의 널판을 만들라. 따라고 아까 네. 이런 기둥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훔쳐. 다라코 바카 쿠나하루카 님티 토일레 두이오타 플랙 만나우누. 그래, 먼 부분을 그 쿠나하루 그 모서리죠. 모서리 가장자리를 위해서는 네가 두 개의 널판을 만들라. 24 ती तलदेखि माथिसम्म दुब्बर खप्टाइएका हौन र ती एउटै मुन्द्रामा जोडिउन् ती दुबै प्याक यस्तै हुन् कु तलदेखि आरेबाट विकाजी दुब्बर दुब्बरन दुबेजो के दुग्यप्रो खप्त्याउ खप्त्याइएको खप्त्याइएकोनुन साथा के 겹치는 거죠. 겹쳐서 두 겹으로 겹쳐서 만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띠 그것 이처럼 그것은 하나의 문드라마 조리운 문드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드라 문들어갈 때 고리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문드라 고리예요. 고리 하나의 고리에 연결해라. 그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의 고리에 연결시키는 거고요. 그 두 개의 팔약 그
펄약 그 널판도 이렇게 하라. त्यहाँ 8 वटा फ्ल्याग हुन् र तिनका निम्ति चाँदीका 16 वटा आधार हुन्। एउटा फ्ल्यागको मुन्तिर 2 वटा आधार हुन्।그곳에 8개의 널판을 있게 하고, 널판이 있게 있으라, 있게 하라, 뭐 두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 받침이죠. 은 받침 16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16개 은 받침 그러는데, 은 받침에 16개 받침, 이런 식으로 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조금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6개의 은 받침들이 있게 하고, 그리고 에우타 한 널판지에, 하나의 널판에, 널판보다는 기둥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무늬 무늬띠러 문띠러 아래에는 두 개의 그 받침대를 있게 하라. तैले बबुल काठका बारहरू बनाउनु, पवित्र वासस्थानका एकातिर फ्ल्यागहरूका निम्ति 5 वटा।너는 그 아카시아 나무에 바들을 만들어라. 바. 바는 여기 저 그냥 바라고 했는데, 이게 그 중간중간에 걸치는 나무들을 그 영어 바를 엉그리지 꼬 바로요. 네팔리 होइन바사 सर, त्यो बार भनेको पर्खाल जस्तै हो सर, पर्खाल. गोरुपरि हजुर पर्खाल जस्तै खेतबारीमा यो गर्छ प्रायः जस्तो그러니까 이게 बारहरू। 담장을 쌓을 때도 바, 맞아요. 담장을 쌓을 때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그 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벽을 만드는 건데,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들이 길게 20규비였죠? 20규비신가 되니까, 너무 크니까 그 중간에 하나의 그 나무를 대라, 나무들 만들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리고 거룩한 성막의 에카띠라 한쪽에는 그 널판지들, 널판들을 위해서 빠주었다 봐. 5개의 그 담을 세워라. 그 중간중간에 세우는 어떤 그런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맞나요? 김현수 선생님? 갈릭 선생님? 그 부분은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바가 이제 성경에는 띠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바로 하신 게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훨씬 그 한글 성경보다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담을, 그러니까 애매해요. 거기다 막대 뭐뭘 하나 두르긴 둘러야 되는데, 옆에 두르는 그 막대를 바라고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싶더라고요. 훨씬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7절, 언일 사타이스팟. र अर्को तिरका फ्ल्यागहरूका निम्ति 5 वटा बार र पश्चिमतिर टाढाको भागका फ्ल्यागहरूका निम्ति 5 वटा बार।그리고 다른 쪽에 널판지들을 위해서 5개의 바를 만들고, 그리고 버스팀 서쪽에 먼 부분, 서쪽의 먼 부분 쪽에 있는 널판들을 위해서도 5개의 바를 만들어라. 트랙하루가 비즈바 바이코 바르 자이 엑 체우데키 얼코 체우서마 부고스. 그러니까 그 바를 만들 때, 이그 나무들의 사이에 있는 바들은, 그 나무들 사이에 있잖아요, 널판지들, 그 길게 세워놓은 그 사이에 있는 널판지들의 그 바들이 아니라 바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르게 해라. 이렇게 꽉,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게 하는 것 같아요. फ्ल्यागहरू सुनले मोहोर्नु
बारहरु पक्रनका निम्ति सुनका मुद्राहरु बनाउनु बारहरु पनि सुनले मोहर्नु 모호르누 모호르누 이게 원래 도장을 찍다 인을 받고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을 치다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거 도금하는 거죠. 도금하는 거. 널판지들은 금으로 도금을 하고 싸고 그리고 그 바들을 붙잡기 위하여 그 바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꽉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금고리로 만들라. 금고리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정을 시킨 것 같죠. 그죠? 고리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바들은 또한 금으로 싸라. 도금해라. 떠라이, 버벗마, 데카이구, 너무나 어느사, 버비트, 바시스탄, 하라가누. 예, 너는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너무나 견본 양식 뭐 샘플 이런 거죠. 견본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커라 그러누 세워라. 아니 니로 베이저니 라토 다하고 라 머시노 거리 바테쿠 수티 कपडाको एउटा सेक्ने पर्दा बनाउनु र त्यसमा सिपालु शिल्पकारले बनाएका करुबहरू भएको होस्. 그리고 닐로 청색이죠. 이렇게 파랑색. 그리고 버이전이 자주색. 붉은색이죠. 붉은색. 한국에는 홍색이라고 하는데 버이전이 하면 자주색이 맞아요. 자주색. 자주색 그리고 빨간색 예, 그리고 실과 머신어거리 얇게 바트는 꼬운 거죠. 따은 꼬운 수티커버라 배실입니다. 배 세마포 여기서는 세마포라고 어떨 때는 세마포라고도 하고 어떤 배실이라고 하는데 배 어쨌든 세마포 세마포 천들로 하나의 그 채끈의 커버라 이 채끈에 그 채끈에 우리가 노래 중에 뿌러붙고 마야 하밀라의 채끈을 썩더이나 이렇게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막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채끈에 뻘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사이를 막는 채끈을 막다 중단시키다 어쨌든 막는 그 휘장을 만들라. 중간에 있는 휘장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팔루 시팔루는 어쨌든 얘기했지만 능숙한 아주 전문적인 시퍼카는 장인이죠. 크래프트맨 장인들이 만든 거룹이 뭐예요? 체룹이라고 그랬죠. 그 그룹 이렇게 천사죠. 천사들을 거기다 두어라. 아니 버티스 순에 모허리에까 버블 카트카 4오타 감바마 순카 엉쿠세허루레 뛰어당누 티 감바허루 4오타 잔디카 아다르마티 호운. 금으로 모호리했고 도금한 아카시아 나무의 네 개의 기둥에 금의 엉쿠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갈고리죠. 갈고리. 엉쿠세는 갈고리들이에요. 갈고리들. 그다음에 문드라 문드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드라는 고리고 얘는 한쪽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엉쿠세. 예, 이렇게 고리하고 갈고리는 틀리죠. 고리는 완전히 동그란 거고 문드라는 이렇게 완전히 동그란 거고 이것은 뭘 이렇게 휙 이렇게 걸 수 있는 엉구세 갈고리들로 그것을 따고는 매달라. 그 기둥들은 짜루었다. 네 개의 은의 받침대 위에 두어라. 됐디스?
तैले त्यो छेक्ने पर्दा अङ्कुशहरूबाट झुन्ड्याउनु र त्यसको पछाडि गवाहीको सन्दुक राख्नु। त्यस पर्दाले तिमीहरूका निम्ति पवित्र पवित्र स्थानलाई महापवित्र स्थानबाट अलग गर्नेछ।너는 그 체크네 커버라 아까 얘기했죠. 구별해 주는 그 뭐 이렇게 막는 뭐 정지시키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죠. 휘장. 아까는 뭐라고 했나? 휘장이라고 아니고 그냥 휘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커튼이라고 그러는데요. 휘장. 휘장을 갈고리로부터 늘어뜨리고 위에다가 갈고리를 달아서 늘어뜨리고 그곳에 뒤쪽에는 뭐라고 했어요? 썬둑. 썬둑은 조그마한 나무 상자를 썬둑이라고 그랬죠. 썬둑. 그 갈대 상자도 썬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증거에 괴를 두라. 띄워버리다. 그 휘장은 너희들을 위해서 성소를 지성소, 마하법이더라. 이게 더 거룩한, 위대한 거룩한 성소니까요. 이건 지성소라고 성경 이렇게 엠브라게 마하법이더라스탄 더 거룩한, 위대한 거룩한 장소. 마하 위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로부터 얼럭 거르네처 구별을 시켜줄 것이다. 구별할 것이다. 그 뭐가요? 버르다가. महापवित्र स्थानमा गवाहीको सन्दुकमाथि कृपा आसन राख्नु। 예, 지성소에 거와이코 선둑, 증거 궤 위에는 뭘로 하라고요? 그리파선. 그리파선은 뭐예요? 그 자비의 자리예요. 자비의 자리. 지성소라고 그랬네요. 속죄소. 속죄소.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지성소 안에 증거 궤가 있고 그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만들라. 버티스 छेक्ने पर्दाको बाहिरपट्टि चाँदी पवित्र बासस्थानको उत्तरपट्टि टेबल राख्नु र पवित्र बासस्थानको दक्षिणपट्टिर टेबलको सामुन्ने समाधान राख्नु। 그래서 휘장의 바깥쪽으로는 성소죠. 성소. 다시 한번 볼까요? 휘장의 바깥쪽은 뭐예요? 성막의 웃돌디라. 그것이 어디냐면 성막의 북쪽인데 북쪽에 상을 놓고 놔라. 그리고 이 성막의 남쪽으로는 뭘로 하라고요? 그 상의 앞에 상도 놓고 상 앞에는 뭘로 하라고요? 서머단 촛대죠. 등잔대. 촛대. 등잔대. 등잔대를 나와라. 바알코 도카코 님티 토일레 제가 화면을 움직여가지고 운차 페리 빠르디누스 바알코 도카코 님티 토일레 닐로 바이자니 रातो धागो र मसिनो गरी बाटेको सुती कपडाको बुट्टा भरेको काम भएको एउटा पर्दा बनाउनु। कृको कु संगमाग पारिजो पार जनचेले इजे माग이라고 했어요. 마악. 성마게 마게 문에는 성마게 문에는 문을 위해서는 너는 닐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청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따은 짠 배실 그리고 배실로 그리고 붓다는 패턴이에요. 자수 모양을 있는 번뇌꼬 이렇게 자수로 만든 이네요. 번뇌꼬 깜 거했고 여우다 버다 버나오노. 이게 조금 저도 해석이 좀 그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자수로 짠 일을 한 하나의 천을 만들라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인가요? 되게 어렵네요.
자, 37절. 페이스 파르다코 님티 바불 카트카 5 오타 캄바 바나우누 라 틴라이 순레 모허누 틴카 앙쿠세 순 순카 홈 라 틴카 님티 카사카 5 오타 아다르 바누 바나운. 네, 그것 그 파르다 천막을 위해서는 그 천을 천막을 휘장을 위해서는 휘장인가요? 천막을 그냥 뻘다 전체적인 천을 위해서는 아카시아 나무의 다섯 개의 건바 기둥이죠. 기둥을 만들라. 그리고 그 이제 문 앞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금으로 도금하고 싸고 그것의 엉꾸쇠 뭐 그 갈고리들은 금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사는 은이죠 노시죠 저 뒤에는 또 노스로 해놨는데 동입니다 동 노스로 노스의 다섯 개의 기초를 받침대를 만들라. 네, 좀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